네, 안녕하세요. 다육이 농장 이와랜드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예쁜 아이가 며칠 만에 조금 로젯이 달라졌죠? 자, 요 아이의 이름은 세상에. 어이구, 여기가 맨큰 아이 쩐쩐쩐쩐쩐쩐쩐쩐쩐 이렇게 어찌 보면 진짜 대품으로 볼수 있겠어요. 대품. 자, 달빛금이고 가격은 6만 원짜리가 4만 원. 40% 할인합니다. 아, 33%. 자, 이 달빛금은 또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아이 중에서 약간 또 손목금이나 또 축룡금하고 또 다른 느낌이죠. 자,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모두 다 농장에 있잖아요. 그래서 비교를 할수 있잖아요. 아이고, 다르다야. 다릅니다. 자, 달빛금. 오늘은 달빛금을 소개합니다. 6만 원짜리가 4만 원으로 40% 50% 하는 거 있냐고요? 있지요, 있지요, 있습니다. 자, 달빛금은 이제 점점 이렇게 굳혀진다고 할까요? 굳혀지고 있습니다. 이뻐요. 자, 그리고 배송은 뽑아갑니다. 그리고 워낙 가지들이 많기 때문에 뽑아가는 아이들 중에서도 하나가 부러졌다. 그래서 저한테 사진을 찍어 보내시면 제가 문자를 씹습니다. 왜? 아이고, 보험 들어줬잖아요. 자, 제가 무수히 많이 아이들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요 아이가 하나가 부러질 경우에 그 밑에서 두 개, 세 개가 나옵니다. 물론 받았을 때그 순간은 아유 화나지, 내가 이거 샀어? 화나죠, 화납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만 뒤로 한 발만 물러서고 숨한 번만 크게 쉬면 아유 내가 돈은 더안 줬는데 보험 하나 들어줬네, 하나가 생겼지요. 그리고 요 밑에서 자구들이 뻥뻥뻥뻥 나오죠. 그래서 조금 위로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맞아요. 저한테 사진 보내시면 문자를 씹어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다 해드리면 좋지만 다육이는 부러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하나도 부러지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농장에 직접 와서 직접 고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미안해라. 아유, 그 말하려니까 되게. 자, 달빛금이고 6만 원짜리가 4만 원으로 할인합니다. 그다음에 자, 요 아이가 구독자님이 제일 이쁜가요? 세상에, 그래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색감이 어쩌면 이렇게 예쁜지, 색감이 어쩌면 그렇게 예쁜지. 자, 요 아이 이름은 니카 금군생입니다. 저희가 철화도 있죠? 니카 금군생 6만 원짜리를 3만 원, 50% 할인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말해요. 니카 금군생은 없어요. 작년 8월에 들어와서 이제 막바지 물량 제가 소개합니다. 맞아요. 요거 다 끝나고 나면 저희가 3만 원짜리 2만 4천 원에 소개할 예정인데, 아이고, 여기다 댈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 아이 판매할 때는 그 아이가 이쁘다고 하겠지만, 어때요? 니카 금군생.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염려스러워서, 영상이 굉장히 화사하고 예쁘게 나옵니다. 받았을 때 그보다 조금 더 어두울 수 있겠어요. 어머, 지 카메라가 왜, 카메라 핸드폰으로 촬영합니다. 자, 얘는 니카 금군생이고, 또한 가지만 더 구독자님께 정보를 말해드립니다. 어느 분이 애원이 오면 꽃대가 다 피면, 맞습니다. 꽃대를 피기 전에 얼른 이렇게 자르세요, 자르세요. 그러니까 아기가 몇개 나왔어요. 하나, 둘, 셋, 셀수 없어요, 셀수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온천지. 나는 요 아이만 딱 잘라도 하나로 손색 없이 키울 듯 많이 나옵니다. 자, 하나만 더 봅니다. 얼른 꽃대를 자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밑에 옆에 뒤에 막 아주 온천지. 자, 그래서 애원이움은 꽃을 다볼 때까지 두면 그 줄기에서는 더 이상의 아가야가 안 나오는데, 내가 빨리 자르잖아요. 그러면 빨리 자를수록 이렇게 자구가 나옵니다. 자, 니카금 군생 6만 원짜리가 3만 원으로 했어요. 자, 그다음에 썬로즈. 자, 요 아이는 허금이라고 저한테 찾아오시는데 맞습니다. 제가 수입할 때는 칭청으로 수입했고, 칭청은 예쁜 소녀, 소녀라고 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칭청이. 그래서 제가 썬로즈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6만 원짜리가 3만 원.
그래서 이름은 내가 썬로즈가 싫다. 어, 그러면 칭청으로 하여. 어, 허금이라고. 예, 이름은 중국에서 지어 오기도 하고, SP로 오기도 하고, 또, 저희가 수입해서 똑같이 나누면 이름을 각자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데, 어, 그건데? 왜 이름이 다르지?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썬로즈. 50% 하네요, 50%. 자, 그 다음에 할로윈. 아유, 요 근간에 할로윈이 너도 옛날에 얼마나 비쌌니. 아이고, 세상에 존심을 좀 세워봐라. 요 정도 하면 한 5-60만 원 했죠? 어, 저도 그렇게 샀으니까. 자, 할로윈 2만 원입니다. 60만 원, 6만 원 아니고, 4만 원 아니고, 2만 원. 할로윈 2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자, 블랙 캐시미어. 블랙 캐시미어도 철화가 이렇게 풀려서 쌩얼이 무진장됩니다. 자, 철화는 좋은 점이 뭐예요? 무진장 쌩얼로 바뀝니다. 괜찮죠? 괜찮죠? 자, 블랙 캐시미어는 3만원짜리가 20% 할인해서 24,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요 아이, 아이고 세상에 너무 예뻐. 얘가 한 송이에요. 한 송이. 한 송이. 세상에 나는 세 개를 합식했나 그랬어요. 요거는 제가 수입한 건 아니고 이제 다른 분이 수입했는데 있는 걸 받았습니다. 어, 작년에 수입했는데, 아, 이거 조금 팔아봐. 그래서 천송이라고 저한테 들어왔어요. 천송이 맞나요? 근데 이미 제가 이렇게 하면 튕겨 나옵니다. 왜? 이미 굳혀졌어요. 이미 굳혀졌어요. 아주 내 손이 튕겨 나옵니다. 자, 천송이 맞습니까? 이 가닥은 세 가닥, 두 가닥, 세 가닥이 되는데, 제가 흙을 털어봤잖아요. 제 거가 아니니까. 아유, 한 몸, 한 몸, 한 몸. 자, 천송이 얼마예요? 6만 원. 천송이 6만 원 맞습니다. 자, 천송이. 세상에, 나 색감이 이제는 물론 블랙 캐시미어, 오, 얘 또 있네. 메듀사 다 멋집니다. 그러나 이 천송이, 세상에, 이뻐요? 천송이 숫자 한번 세보세요. 천송이 되나요? 이거 천송이 누가 지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수입한 건 아니고 다른 분이 수입했는데, 예, 맞아요. 제가 수입, 천송이를 판매하지 않는다고. 한번 바라봐. 한번 소개해줘봐. 그래서 저한테 온 아이. 자, 천송이는 가격이 6만 원입니다. 무진장 대빵 커요. 제 손이 한 뼘인데, 자, 한 뼘이, 자자자잔, 자, 크죠? 제 손이 엄청 큰 손인데, 큽니다. 천송이. 어머, 야는 또 색감이 조금 더 진하네, 그려. 그 대신 송이가 조금 더 큼직합니다. 송이가 조금 크면 아무래도 900송이만 되겠죠? 아이고, 세상에. 이뻐요? 이뻐요? 엄청 따글따글 합니다. 자, 천송이였어요. 자, 그 다음에 요 아이 한번 소개하고 가요. 메듀사. 세상에, 얼마나. 구독자님들 걱정 마세요. 요렇게, 로제시, 아이고 세상에. 요렇게, 요렇게, 아이고, 얘가 메듀샤예요. 제가 소개하는 아이 중에 가장 반질반질하고 가장 색감이, 아이고 멋있어. 자, 색감이 좀 진한 편에 속하고, 지금은 얼굴이 큼닥합니다. 아유, 세상에, 얼굴이 큼닥해요. 그러나 자, 메듀샤는 가격 6만 원짜리가 4만 원이고, 자, 제가 한 달 전에 심어 놓은 아이 보세요. 어휴, 세상에, 그려. 얼굴이 작아진다니까. 응? 우리도 한 달, 두 달 만에 얼굴이 반조각 나면 얼마나 좋을까. 자, 이게 핑크 마녀. 6만 원짜리 3만 원이거든요. 자, 지금 현재 받으시면 핑크 마녀 받고 메듀샤 받으시면 핑크 마녀는 좀 잔잔하고 메듀샤는 대빵 커요. 그런데 한 두 달만 쑥쑥이에 심어보세요. 이거 그러면 작아진다니까, 작아진다니까. 자, 얘는 핑크 마녀 6만 원짜리가 3만 원, 그리고 얘는 메듀샤가 6만 원짜리가 4만 원. 아이고, 너도 3만 원 하지. 에, 다는 안 된답니다. 다는 안 된답니다. 자, 봤죠? 뭐까지 봤어요? 천송이, 메듀샤까지 봤잖아요. 메듀샤 지금은 얼굴이 조금 큼지막한데 걱정할 것 없어요. 색감 어떤가요? 아이고, 세상에. 이봐요, 이쁘잖아요, 이쁘잖아요. 자, 그리고 제가 요 아이 엘레강스. 엘레강스, 세상에. 제가 이렇게 조금 큰 편인 대품인 아이는 다 분홍 색깔로 심어. 얼굴 숫자 좀 세봐요. 얼굴 숫자 좀 세봐요. 세상에. 15도 내외. 13, 14, 15도 정도 됩니다. 엘레강스 어때요?
핑크마녀하고 같다고요? 이거 비슷하지 뭘 같아. 이름이 틀린데. 자, 엘레강스 대자 15도 내외이고 15만원. 제가 이렇게 다시 한 번만 말해드릴게요. 저희 애기 아빠가 쌍둥이인데 동생이에요. 3분 동생. 그런데 사람들이 따로따로 보면 너희 신랑 어떻게 구분하냐 이런데 같이 보면 전혀 달라요. 똑같아요. 자, 따로따로 보면 비슷해요. 엘레강스. 그런데 핑크 마녀하고 같이 보면 오메 다르다야. 그러니까 다르지. 자, 어때요? 엘레강스 15도 내외. 15도 내외 15만 원입니다. 엘레강스. 식재코자 하시면 제가 에오니움 화분을 따로 올려 드렸어요. 네, 거기서 짜딴난난나 고르시기 바랍니다. 네, 헌무 선생님, 나 선물 이거 하나 받았으면 소원인데. 맞아요. 저 현금 받았어요. 요새는 애기 아빠가 삐져가지고 반띵하자고 그래가지고 반띵했어요. 어머, 예전에는 나 혼자 다 가지라고 그러더니 요새는 자꾸 반절만 달라고 때를 써서 내가 반절 줍니다. 요 아이는 엘레강스. 아, 이거 핑크마니랑 다르다니까요. 자, 엘레강스 대자. 자, 15도 내외 14, 15, 10 16까지는 아니에요. 13도도 있어요. 13도짜리는 로제시 크겠죠. 이렇게 큰 거 그 이해하셔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무진장 좋아하는 브라운 엔젤 대짜예요. 아유 세상에, 브라운 엔젤 대짜 맞습니다. 10만원짜리가 8만원이고 20% 할인합니다. 브라운 엔젤도 색감 한 번만 보셔요. 세상에. 자, 구독자님들 이렇게 말해요. 아우 세상에, 어떤 카메라로 찍으면 저렇게 이쁘다냐. 브라운 엔젤 대짜입니다. 10만원짜리 8만원. 예, 브라운 엔젤 대짜입니다. 저 카메라는 아니고요. 핸드폰. 예, 어머머 그래요. 거기 핸드폰. 어휴, 한바트라면 광고비 안 받고 광고해줄 뻔했어요. 자, 거기 핸드폰. 울트라 2024. 맞아요. 24년 새로 샀어요. 우리 지난번에 1월 달에, 맞아요. 그, 나는 농구다 촬영할 때 핸드폰 가게에 갔었잖아요. 예, 봤어요. 그때 샀어요. 아유, 이뻐라. 끝내줘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자, 브라운 엔젤 대짜이고 10만원짜리가 8만원입니다. 그리고, 엘레강스. 어머, 지금 저한테 막, 저기 문자 왔어요. 한 번만 더 보여달라고. 자, 엘레강스 대짜 한 포트 이렇게 커요. 아, 맞아요. 우리 농장에 오시면 그냥 포트채 가져가서 키우셔도 돼요. 그런데 저희가 배송할 때는 털어 배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해드려요. 가지수가 워낙 많아요. 저기 한번 봐봐요. 가지수가 저렇게 많은데 하나라도 조금 부러졌다고 해서 저한테 문자로 보내면, 네, 맞습니다. 제가 문자를 씹어요. 왜? 맞아요. 물론 정상적으로 잘 배송하는 게 맞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 부러졌다 그럼 보험이려니 하셔요. 어휴, 달빛금 이렇게 세상에. 자, 이게 달빛금이에요. 달빛금 6만원짜리 4만원 할인, 4만원에 드리는 33% 할인. 어휴 세상에. 나 뭐 달빛금 이렇게 이쁘는. 오늘 또 니네 오늘 내가 세수시켜줬다고 그냥 반질반질하고 먼지도 없고 송화가루 없고.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쑥쑥이 흑사장님 보고 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육이 농장 이화랜드입니다. 저희 이화랜드의 입구에 들어서는 전경입니다. 구독자님들이 맨 먼저 우리 집에 방문하면 가장 먼저 해주는 얘기가 기가 막히게 잘 키운다야. 흙이 좋아서 그런 거야? 맞습니다. 그 쑥쑥이를 오늘 낱낱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종이컵 보이시나요? 저 종이컵 사이즈. 여기. 종이컵 보이잖아요? 얼마나 큰 대품의 창. 얼마나 잘 달구어진 국민 이 바로 쑥쑥이가 그 비법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잘 키우는 데는 흙이 좋아서 그렇다고 구독자님들께서 입소문 내주는 바로 그 쑥쑥이 흙 영상 이어가겠어요. 네, 구독자님들 다육이 보셨잖아요. 이렇게 잘 키우는 다육이는 뭐가 좋다고? 흙이 좋다고 구독자님 스스로 우리
농장에 방문하신 분들은 입소문을 다 내줍니다. 자, 흙 어떻게 만드는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자, 나는 농부다 출연하신 그 사장님 맞으신가요? 맞습니다. 어머 세상에. 자, 이렇게 나는 농부다에 출연하셔서 흙을 자랑해 주신 그 사장님이 맞습니다. 자, 흙을 어떻게 만들어요? 자, 다 이 재료는 거의 비슷한데요. 네. 각 재료마다 비율이 황금 비율로 이렇게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아, 제 각자의 재료는 비슷할 수 있으나 배합 비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자, 이렇게 10가지 재료에 살균, 살충, 질석, 무름까지 추가해서 비벼서 어떻게 비벼요? 기계로 이렇게 기계에다 넣고 돌려주시면 되죠. 아, 어머 세상에. 우리 딸이 초창기에 고생한다고 사줬던 기계로 이렇게 비빈다 이 말이죠. 네. 자, 이렇게 비벼서 자, 짠짠짠짠 이렇게 잘 만드는. 자, 어머 세상에. 이렇게 다육이를 잘 키우기까지는 황금 비율의 흙이 중요하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황금 비율의 흙을 한 번만, 자, 베란다에서 굳히겠다. 그러면, 자, 쑥쑥이. 오, 그리고 소림마사. 네, 맞습니다. 그 베란다에서 나는 굳혀서 다육이를 키우겠다 하시면 쑥쑥이 2kg에다 소림마사 2kg를 섞어. 자, 제가 이 상태를 보여드리면 요렇게. 세상에. 이 흙으로 써보신 분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기 쑥쑥이가 제일 좋더라. 자, 소문 다 난 흙이 바로 이 흙입니다. 자, 그리고 자, 베란다에서는 쑥쑥이 2kg, 소림마사 2kg를 섞어서 굳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요, 어머 세상에, 야는 뭐래요? 어, 창흙, 창흙. 자, 구독자님들 요즘에 이렇게 잘 키우라임. 자, 구독자님들께서 이렇게 잘 키우는 창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종자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지만 이런 아이들은 창금이에요. 자, 창금을 어떻게 잘 키워요? 세상에, 세상에. 자, 제가 창금을 잘 키우는 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흙이라고 저희 산야초 60%에 나머지 배수 영양을 추가적으로 주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으로 구독자님들께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해본 경험으로는 창흙을 넣은 창금이 기가 막히게 잘 크더라. 자, 요 창흙은 이제 지금부터 빨리빨리 소개할게요. 이렇게 키워보는 창, 요렇게 키우는 창금을 구독자님들이, 자, 10kg에는 창흙을 2개 정도 넣으면 됩니다. 창흙은 1kg에 5,000원씩 판매하는데 10kg 쑥쑥이에 약 2개 정도 넣으면 제 생각에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딱 알맞는 그런 창흙이 됩니다. 자, 쑥쑥이 한 번만 다시 정리할게요. 2kg는 5,000원입니다. 쑥쑥이. 5kg는 10,000원입니다. 10kg는 20,000원. 쑥쑥이만 구매 고저하시면 한 박스에 택배비를 4,000원. 두 박스다 그러면 8,000원입니다. 택배비를 각자 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 5kg짜리. 그리고 제가 지렁이 100% 분변토는 얘 3kg에 10,000원씩 추가적으로 넣었는데 아가. 너무 어린 아가인데 내가 키우고자 할 때는 저도 지렁이 분변토를 조금씩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창흙 소개했었잖아요. 창흙은 10kg에 2개 정도, 1kg짜리 2개 정도 넣으면 제 생각에 아주 딱 알맞는 흙이 된다고 제 생각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 영양제 필요하다고요? 자, 비타민. 맞아요. 비타민이고, 소자는 5,000원, 대자는 10,000원입니다. 칼슘은 석화를 갈아서 만들었습니다. 석화 갈아서 만들어서 키로에 4,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아이고 아른거려라. 자, 그 다음에 요 다육이 볼 소자는 제가 입고지할 때 사용합니다. 2kg에 7,000원. 다육이 볼 중자는
복토할 때 사용합니다. 2kg에 7,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화분이 커지면 12cm, 15cm 이상이 되면 맨 아래에다가 저는 가벼운 돌 경석을 깔아요. 경석이 얼마예요? 1.5kg가 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니야 나는 복토를 중립으로 하겠다 그러면 중립은 5kg 5,000원. 소림마사를 추가적으로 쓰겠다. 5kg 5,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2kg 필요하신 분은 따로 2kg 2,000원, 소림마사 2kg 2,000원, 중립마사 2kg 2,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님들 제가 초보맘 시절에 요런 아이들 파는 데가 가장 어디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아이고 그러게. 자, 빨리 갑니다. 흰색 사각 9호짜리 9cm를 말해요. 지름이 가로 세로가 9cm예요. 높이도 9cm겠죠. 자 이렇게 어머 세상에 자 이렇게 생긴 9cm짜리 사각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흰색 사각 9호짜리 10개만 원입니다. 10개 단위로 판매합니다. 자 흰색 사각 12호짜리 10개 15,000원. 흰색 사각 15호짜리 10개 2만원. 자 9cm, 12cm, 15cm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혹시 요 근간에 우리 농장에 오신 분들은 이제 검정색에서 하얀색의 분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더 큰 게 필요하다. 제가 이 보라색하고 연두색은 기가 막히게 맞춤으로 만들어서 구독자님께 제가 사용하고 써보니 좋아서 소개합니다. 자 보라색 원형 15는 1,500원 5개 하면 7,500원 보라색 17 하나에 2,000원 5개 하면 만원입니다. 보라색 20 하나는 2,500원 5개는 12,500원 색상은 나는 보라 할 거냐 이게 보라인데 영상으로 다 흰색하고 구분이 되죠? 보라 맞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연두색은 똑같은데 색상만 보라 달라 연두 달라 하면 됩니다. 자 흰색까지 다 같이 볼까요? 흰색은 사각이에요. 9호, 12호, 15호, 보라는 15호, 17호, 20호. 자, 사진 찍어서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자, 깔망. 예, 깔망은, 맞아요. 그 도자기 화분 구매하면 제가 다 드리지만 따로 추가적으로 구매하면 천 원 한 장에 1,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삽목판은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거를 삽목판이고 구멍이 없는 물 관수하는 거는 저면 통이에요. 자 삽목판 37 곱하기 53은 4,000원 저면통은 37 곱하기 53이 5,000원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요즘에 그 맞아요 나는 농부다 출연하고서부터 그 흑사장님을 많은 분이 찾아서 흑사장님이 오늘 출연해서 정격 소개를 했습니다. 예 꼼꼼하셔서 워낙 꼼꼼해서 잘 만드는 쑥쑥이 영상 특별히 구독자님들께 소개해 드렸어요. 건강하고 즐거운 다육생활 하시기 바랍니다.